1170년 고려 역사를 뒤흔든 사건, 바로 무신정변이죠. 고려시대 무신정변을 일으킨 주역 중 한 명이자 무신 중 첫 권력자가 되어 무신시대를 일으킨 오늘의 주인공은 이의방입니다. 이의방은 당시 왕의 친위부대 결룡군의 수장, 결룡행수였습니다. 그는 정중부 이고와 함께 무신란을 일으켜 의종을 몰아내고 의종의 친아우인 명종을 왕위에 올렸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고가 정권을 마음대로 하려 하자 그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손에 쥔 자의 앞길이 순탄할 리는 없겠죠. 1173년 문신 김보당과 살아남은 문신들이 의종의 복위를 내세워 난을 일으키자 이의방은 이의민을 통해 맨손으로 의종의 척주를 꺾어 시했으며 1174년에는 개경승도의 난을 제압하고 또 여러 절의 승려 2천여 명이 자신을 제거하려 하자 이들을 죽이고 여러 절을 불지르며 재산을 빼앗기도 했는데요. 계속되는 난에 이의방은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좌승선이 되면서 자기 딸을 왕태자비로 만들게 되는데 이 일은 되려 이의방의 발목을 잡게 되고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맙니다. 결국 그는 1174년 12월 선임은 밖에서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승려 종참에 의해 암살되며 이의방은 친형 이준희와 함께 고려를 망친 죄로 반역열전에 이름이 올라 전주 이씨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당했다고 하네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